때 수원이 그 롱패스를 통해서 네. 경기를 좀 수월하게 풀어내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짧은 패스가 있는 반면에 좌우 측면 또는 가운데로도 연결을 그 정확하게 시키면서 대전의 골문을 많이 흔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전은 수비라인에서 지금 하프라인 넘어설 때 패스 연결조차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장면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수들 간의 어떤 패스업, 조직력 네.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상철 감독의 씨름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상철 감독도 결국에는 그 이 대전 선수들의 스쿼드를 보면 네. 사실은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그 수원 선수들에 비하면 뭐 객관적으로 열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조직력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숙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직력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네. 결국 그 스쿼드를 가지고는 상대를 하기 쉽진 않다. 네. 그래서 우리는 조직력과 어떤 플러스 알파의 정신력, 집중력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자,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박성호! 자, 슛! 네, 지금 어이없는 패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한 선수는 백패스를 하려고 그랬고 한 선수는 나오는 상황이었고 사인이 맞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박성호 선수가 혼자 자, 이 장면이죠. 자, 이때 패스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잘못 지금 사인이 돼가지고 슈팅까지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전반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할 뻔했던 그 수원입니다. 지금 오장훈 선수가 볼을 뺏기고 난 이후에 뭐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네. 박성호 선수의 슈팅의 각도를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정말 아찔한 장면이었죠. 그렇죠. 수원에서 입장에서는 후반 초반에 어쨌든 실점을 당하면 상당한 그 위기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아마 후반전 들어서 대전 선수들이 좀 더 거칠어지거나 아주 이제 다부지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 또 허점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수원이 볼을 잡을 때도 대전이 한 40m 정도 네. 그 골라인에서 한 40m 지점 이상까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전환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수비 라인이고 미드필더도 공격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 끝으로 볼 때는 이제 수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수원의 공격적인 입장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그 뒷공간을 또 노려볼 만합니다. 전반전 경기 때도 이제 수루패스라든가 돌아들어간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네. 주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툭 쳐놓고 들어갑니다. 자, 던져야죠. 그렇죠. 네, 그대로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 오장훈 선수입니다. 오창훈 선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아찔했어요. 간담이 선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가 이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전에 그런 장면이죠. 본인은 이제 백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수비는 앞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 볼을 패스를 하니까 두 선수를 완전히 떨어지고 박성호 선수 혼자 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이용희 선수가 지금 볼을 잡을 때 네. 수원의 염기훈 선수의 반칙. 이용희 선수의 반칙이죠. 이용희 선수 파울입니다. 네, 염기훈 선수에게 반칙을 했습니다. 자, 스텝보가 반대가 있고 박현범 선수, 백구세의 장신인 박현범 선수도 같이 있죠. 이제 공수골을 노리는 거죠. 자, 오장훈 선수의 프리킥. 네, 짧게 하나요? 네. 스텝보 선수, 박현범 선수가 그렇죠. 선수 박현범과 박현범 쪽으로 헤딩. 박현범 선수가 수원에서 있다가 2008년 9년도 뛰었죠. 네. 그리고 2010년에 제주로 이적을 했다가 올 시즌에 다시 수원 친정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그 제주에서는 26경기 3골 2개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올 시즌에도 벌써 6골 2개 도움이네요. 그런 활약이 다시 이제 친정팀으로 네.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대로 골키에 선언됐습니다. 측면에서 이제 우승재 선수. 유세 감독이 오늘 계속해서 이제 불만 생긴 표정이에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방금 잘 웃지 않는 감독이 납니다만은. 사실 오늘은 그럴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에서도 그렇고 앞서서 그 오장훈 선수가 뺏겼다가 간신히 막아내는 네. 장면도 그렇죠. 아찔한 장면이었고요. 오범석 헤딩. 오범석 선수는 오늘 거의 수비 쪽
한국의 100% 위주로 얘기하면 한 7대 3 정도.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범석의 포지션이 마토나 황재원 선수가 있어야 되는 중앙 수비수예요. 네. 박희주와 오범석 선수가 같이 중앙 수비수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승재 그리고 홍순학 선수가 좌우에 지금 포지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스테보 돌아섰습니다. 스테보 다시 왼쪽 오른쪽 염기훈 왼발 다시 오른발 잡아서 뒤로 줬습니다. 아, 이상호. 자,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치려고 있습니다. 자, 주변 선수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자, 이상호. 한 번 더 갑니다. 이상호. 감아서. 자, 아. 아, 너무 치고 나왔어. 자, 우승재. 아, 네. 아, 조금 전에는 그 이상호 선수가 가운데 페널티 에리어로 치고 들어가면서 지금 슈팅을 때릴 줄 알았는데 네. 이것을 또 오른쪽에 있는 우승재 선수한테 연결시켜서 자, 이 장면입니다. 때릴 듯 때릴 듯 치고 들어가죠? 각도가 네. 열려도 안 되네요. 뜸으로 엄청 들였습니다. 아, 전만 해도 지금 전만 해도 때릴 수 있는 상황을 자꾸 옆으로 밀어줬거든요. 자, 대전 수비가 허무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찰 듯 말 듯 찰 것 같은데 안 차나 네. 결국은 지금 우승재 선수 슈팅으로 이어졌는데 자, 오늘 이상호 선수가 이상합니다. 네, 네. 이상 합니다. 요새 감독 소극 타들어가죠. 계속 불만이에요. 이게 지금 스포가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스포를 참 뭐 안 끼치기 때문에. 자, 대전도 이제 후반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1대0이나 2대0이나 지는 건 어차피 같거든요. 1대0이나 2대0이나 이기는 것도 같습니다만 사실은 1대0으로 앞서면서 이기는 것과 2대0으로 앞서면서 이기는 것은 거의 그 보는 재료도 그렇고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자, 대전 원정 응원단. 이 대전 응원 열기도 대단하죠.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시민구단의 뭐 전통을 만든 팀이 또 대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금 아주 응원을 많이 해주는 팀입니다. 네. 자, 이채영 골키퍼. 대전 이 서포터스 원정단들의 모습인데요. 특히 대전과 수원의 경기는 사실은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 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이 항상 징크스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두 팀의 경기한 흥미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전 선수들이 이제 수원으로 오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자, 자 스테보. 볼 컨트롤. 네. 볼 컨트롤. 그러니까 볼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공격이 전환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자, 오장은 볼 처리 잘했어요. 자, 가운데로 연결. 대전 오른쪽에 박성호. 자, 한 번 더 치고 반대쪽 네. 크로스 연결. 오장은 선수가 이번에 태클로 잘 쳐주었습니다. 네. 오장은 선수가 아주 적극적인 느린 흐름 나오는데 이때 볼 컨트롤을 앞쪽이나 분명히 잡아놨어야 돼요. 발 등으로 잡는다는 것이 뒤쪽으로 볼이 나가는 바람에 자, 이 장면이죠. 볼을 이동 출입해 앞쪽으로 했었어야 돼요. 지금 느린 그림으로 보니까 네.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볼로 네. 더위를 먹었나요? 그러니까 볼이 오면은 내가 유리한 쪽으로 공을 그 이동 출입핑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 이것이 정확히 되질 못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자, 이선 헤딩 커다란 볼. 뒤쪽에서 이용이 쳐놓고 이상호 옆에 달고 들어갔는데 이번엔 이상호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상호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네. 이웅희 선수와의 대결했었는데 다리에 걸려 넘어지네요. 자, 대전도 역시 뭐 한 골이 지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김성준 선수죠? 네, 올 시즌 한 골 3개에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대전의 부경. 근데 박성우 선수를 노리겠죠? 자, 자 올라가요. 헤딩! 자, 스테보의 헤딩. 다시 우승재, 염기훈. 골 뺏어내고 대전. 측면 잘 열었어요? 자, 측면에서 다시 김성준.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네. 정성현 골키퍼. 아주 잘 나와잡았습니다. 지금 크로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수비와 골키퍼 중간 사이에 볼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성 골키퍼가 아주 잘 나와서 잡았어요. 자, 정성윤이 길게 앞쪽으로 줬습니다. 헤딩, 상당히 높이죠. 다시 헤딩으로 연결, 이상호 돌아서지 못합니다. 네. 네. 저 때 완전히 볼을 소유하고 주변 선수들을 빨리 그 주변에서 읽어줘야 됩니다. 네. 박성호, 자, 뒤쪽으로 연결. 자, 지금, 네, 지금도 사인이 맞지 않았죠. 지금, 이상혁, 자, 골키퍼,
네. 이게 안전하게 처리를 했죠. 자,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대전의 공세가 번에 들어서는 가장 짜임새 있게 좀 그렇죠. 또 고르소연 시간이 가장 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반과 후반은 지금 대전 입장에서 다른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대전의 크로스핸들. 네, 오범석에 막혔어요. 지금 대전이 뭐 수비란도 많이 끌어올렸고 조홍규, 이호 선수, 중앙 수비수들 놔두고 측면 네. 선수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공격적인 모습을 번에 들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원의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네. 수비에서 볼을 끊어서 나올 때 지금 정확한 패스가 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공격권을 좀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이 계속해서 지금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대전이 짧게 이어가죠. 아, 지금 시간이 후반전 아직 뭐 채 10분이 되지 않은 상황, 한 9분 정도가 지금 10분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요. 네. 대전이 볼 소유를 가장 오래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 전보은 선수를 투입하네요. 선수 이제 새로 영입된 선수인데요. 전보은 네.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이적을 한 선수. 네. 대학 시절에 저 숭실대학을 나왔습니다. 우승의 아주 주역이었던 전보은 선수. 그러니까 유성 감독이 잘 아는 네. 장신 선수. 득점력이 네. 아주 높은 그런 선수를 지금 투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유상철 감독 입장에서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네. 공격적인 선수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덕희 선수를 빼고 전보은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네, 계속 투입이 됩니다.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유상철 감독이 조직력을 중시하면서 조직력으로 승부를 가져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조직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를 보고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보가 왼쪽에서 보냈습니다. 스테보, 스테보, 네, 가운데, 스테보, 그렇죠. 가운데 좋습니다. 정면에서 반대편 왼쪽으로 연결. 우승자 차 연결. 영기훈, 슛이다 슛. 자, 영기훈의 오른발 슛이에요. 오른발로도 공을 넣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기훈 선수가 득점을 네. 할 때 보면은 그 왼쪽으로 쳐놓고 왼발로 때리거든요. 지금은 왼발로 오른쪽으로 쳐놓고 지금 오른발로 슛을 때렸는데 미어포스로 들어가는 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한 골 한 개 도움. 네, 좋습니다. 만점 활약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대단한 활약을 보여준 영기훈 선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름의 사나이다운 그런 모습.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스테퍼가 그리고 반대편으로 열어주고 네. 자, 영균 드리블 보세요. 오른 왼발에서 다 다리 사이로 볼을 치고 때렸는데 지금 최현 선수가 슈팅을 잡는 각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이상호가 반대편 역시 슈팅을 안 때리는군요. 잡아서 자, 다리 사이로 페인팅하죠. 오른발로 니어포스트. 자, 골키퍼의 최영 골키퍼의 각도가 좋지 않았어요. 네. 네. 자, 염기훈 선수 오늘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반전 경기 때 저희들이 칭찬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전이 리듬을 타고서 볼 점유율 상당히 많아지면서 좋은 경기를 보였거든요. 네. 여기서 또 한 방을 결정타를 또 맞으면서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대0으로 수원이 앞서갑니다. 이 정도 스포하면 이제 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대전으로서는 더 급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절대 안 됩니다. 2대0이라는 숫자는 항상 2대2, 뭐 3대2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김영빈 선수도 들어오는데요. 자, 수비수 네. 김영빈 선수들을 많이 교체를 하는데 조은규 선수도 지금 뺍니다. 수비수 조은규를 빼네요. 네,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자. 이렇게 많이 바꾸면은요. 김영빈 선수인가요? 네. 5번에 네. 김영빈 선수까지 지금 교체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여름 시장에 이적을 한 선수를 투입을 했고 김한섭 선수를 인천으로 내주면서 네. 지금 김영빈, 전보은 이 두 선수. 선수가 왔었죠. 2대1 트레이드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유상철 카드가 있으면 좋을 다 나왔는데요. 카드가 다 나왔어요. 네. 세 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가 있죠? 유상철 카드가 있습니다. 네. 유상철 그렇죠. 감독이 선수들 때 저런 재능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이 정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네.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자, 길게 앞쪽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유상철 감독은 뭐 꺼낼 수 있는 카드 거의 꺼냈다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다 꺼냈죠. 네. 그대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이 이상엽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이상엽 선수 지금 오자
노자문 선수가 부딪혔는데요. 노자문 선수는 확실히 인정인 것 같아요. 저 손 때 네. 보면은 헤어스타일도 거의 변화가 없고요. 네. 아주 그 다부져 보이죠? 그렇죠. 네. 노자문 선수. 키가 작지만 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없어요. 검지도 반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신체 조건인데도 아주 그, 뛰는 걸 보면 참 대단하죠. 네. 부산에서 이제 뭐 수원으로 이적해서 이용래 네. 선수와 함께 오장훈 선수 뭐 중원에서 이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보시세요. 오른쪽 기회입니다. 자, 영기훈 앞쪽 왼쪽 스텝. 아, 길어요. 길어요. 볼을 길어요. 일단 자, 일단 네. 골킥이 되는 것을 걷어내서 드로잉을 하게 했어요. 아, 자. 지금 그랑블루 서포터스 그랑블루의 함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조용하다는 자, 거죠. 자, 이 장면 완전하죠. 자, 그러나 패스미스에 볼이 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골킥이 되는 것을 쳐내서 드로잉으로 가져가는, 물론 상대가 드로잉을 합니다만, 자,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돼요. 기술적인 공격 분명히 나옵니다. 염기훈 선수가 스테보 선수에게 지금 이제 패스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왔더라면 뭐 거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뻔했는데, 저렇게 해서 스테보 선수 골 들어가면 오늘 염기훈 선수 한 골 두 개도 네. 네. 오늘의 MVP는 뭐 때론 당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반전 경기 때는 홍순학 선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홍순학 선수가 조용해졌어요. 네. 네. 자, 원터치 패스 연결 박성우 쪽을 봤습니다. 뒤쪽에서 호범석 길게 전방쪽으로 네. 걷어낸 볼이 옆쪽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오범석 선수는 진짜 수원에서는 진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네. 아, 풀백, 미드필더, 지금은 중앙수비 여러 곳에 포지션을 갖고 있네요. 그 팀에서는 절대 필요한 선수죠. 유상철이 여기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역대 유상철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포지션을 잘 소화를 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유상철 감독 지금 멍 그런 모습인데 유상철 감독 무슨 생각을 하고 네. 있을까요? 유비 유상철이라는 유비란 별명이 사실은 참 좋은 별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영 씨에서 그런 건 편일 때 별명 혹시 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으셨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 네. 어쨌든 뭐 선수들 별명이 대부분 다 있죠. 네. 대부분 다 있으신데 있는데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개라고 남이 그러더라고요. 아, 안개. 네. 아, 네. 상대 공격수들은 잘 못 보게 한다 이거죠. 네. 네. 자, 우승대 쪽으로. 자, 태클. 자, 태클 이상엽. 자, 지금은. 자, 지금 시간에는 대전이 빠르게 동쪽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자, 그런 볼 박성호 뒤로 자, 한번 잡아놓고 슈팅. 자, 이선에서 슛. 야, 수백에 막히고 네. 자, 이상호 선수가 볼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 뒤로 내고 이용희가 동쪽으로 다시 조명빈. 자, 수원도 삼선 수원도 상당히 앞으로 올라오죠. 오자는 박현범이 쫓아갑니다. 네, 박현범. 박현범 선수가 2년 만에 친정팀에 네. 와서 아주 좋은 활약, 첫 경기지만 좋은 활약 보여주네요. 다시 뒤쪽으로 연결. 네, 터치아웃이에요. 지금 수원은 선수 교체를 이제 하질 않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런 시간이냐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이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선수를 교체한 이유가 없죠. 오늘 그 수원의 교체 명단 보면 뭐 최성원, 신세계, 이현진, 기예구, 개인리, 대균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과 수비. 자, 뒤쪽으로 연결. 이용래가 주고 다시 봤습니다. 자, 만들어야 돼요. 주고받고 그렇죠. 패스프레이 좋아요. 오범석 박희주 자,
지능적으로 우승조 선수가 빌딩 잘 썼습니다. 네. 자, 볼 뺏어내고 있는 대전 박현범이 볼 뺏어냈습니다. 박현범, 자, 스텝 쪽으로 연결. 자, 오장은이 다시 왼쪽에 이상우에게. 박현범 반대 잘 열었어요. 연기운 쪽이죠. 자, 만들어요. 자, 해야 됩니다. 왼발 왼발 슛. 아, 이것이 아웃되네요. 볼이 굴절됐어요. 아, 지금은 그 상대방 수비에 맞고 골문으로 네. 향한 줄 알았어요. 아, 자, 지금 다시 볼까요? 자, 아웃사이드로 제꼈죠. 왼발 슈팅으로 이어갑니다. 수비를 맞고 원바운드 되고 이것이 야. 살짝 힘들어하네요. 안 맞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참 부드럽게 슈팅을 그렇죠.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신이 났어요. 네, 신이 났습니다. 네. 오늘 뭐 날씨가 아무리 무더워도 이런 경기라면은 뭐 더위는 싹 잊어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연기원의 번호키 스테보가 낙하지 정도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노영은 다음으로 줬습니다. 다시 이상엽이 뒤쪽으로. 대전이 공격 전환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격으로 전환될 때에 이 같이 와줘야 되는데 전반전과는 다르게 최전방 공격과 최후방 수비수의 거리가 좀 있네요. 자, 정성근 골키퍼. 아, 2대 0을 앞서고 있습니다. 후반전 이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25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대전 입장에서는 이제 2대 0 되고 지금 경기 내용 이런 분위기라면 좀 맥이 빠지겠습니다. 스테보가 피지코 들어갔다. 스테보 좀 무리한 드리블을 했네요. 네, 이거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는데요. 네, 오른쪽을 봤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연결. 대전 김영빈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 길게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홍순환이 따라붙죠. 지금 우승재와 홍순학이 포지션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자, 가운데 밀집이 됐으니까 이제 좌우 측면으로 연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김성준의 크로스 연결 헤딩 떨궈줬습니다. 슛! 네. 터닝 슛. 역동작으로 돌아서 슈팅 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거의 180도 이상을 회전해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네, 노용훈 선수가 지금 그 뒤쪽에서 들어갔었는데 이 노용훈 선수를 좀 봤어야 됩니다. 자, 노용훈 선수가 지금 뛰어 들어가거든요. 네. 노용훈 선수가 코를 하면서 슈팅을 내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아쉬운 표정이 박성호 선수입니다. 박성호 선수도 이제 J리그도 경험을 했고 지금 올시즌 리그 팀에서 4골,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5골, 3개 도움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 올 시즌 4골. 어쨌든 뭐 대전에서 자 반대쪽으로 쳤습니다. 네, 짧게 갔어요. 왼쪽에서 수원의 드로잉 공격. 자, 하태균 선수를 투입하네요. 스테보를 불러들이는군요. 네. 오늘 결국 스테보 선수가 골을 기록 못하는데요. 그렇죠. 하태균 선수 현재 올 시즌 두 골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스테보를 외칩니다. 네. 네 경기 연속 골을 기대했는데 오늘은 못하네요. 네, 위에 붙이고 말았습니다. 자, 하태균 선수 180발의 장신 선수죠. 자, 올 시즌 13번째 경기 출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두 골을 기록을 했었죠. 윤석열 감독이 이제 하태균 선수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 이제 출전 시간을 또 보장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능력치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경기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죠. 오범석 상대 수비를 많이 끌어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끌어내죠. 앞쪽으로 패스 연결. 자, 살짝 박현범에게. 박현범 네, 파울이에요. 네, 이번에 대전의 반칙. 하태균 선수가 나올 때 뒤에서 역시 2호 선수네요. 2호 네. 선수가 그 과감한 타클을 자, 염기훈이 다시 왼쪽에서 아, 자, 좋아! 하태균! 하태균! 한번 잡아놨습니다. 자, 2선! 다시 2선! 하태균 아, 2선 빨리 도와줘야 돼요. 다시 하태균 반대쪽 크로스 슛! 골입니다!
하태경! 하태경 들어오자마자 이상호 골입니다. 이상호가 득점하네요. 네. 아, 좋습니다. 3대 0.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쐐기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21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자, 그러나 3대 0으로 달아나는 수원. 대전이 쫓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 지금은 그 하태경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이 선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워낙 막혀 있었죠. 네. 본인이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로 디어퍼스 쪽으로 올려졌고 들어가던 이상호가 가볍게 발로 방향만 바꿔서 득점을 하는 장면. 자, 아, 여기서 좋은 장면이 나왔죠. 하태경 선수. 아, 자, 이상호는 왼발. 뜸을 들였는데 안 그렇죠? 됐거든요. 하태균은 뜸 들여서 지금 이상호 선수의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상호가 그 니어포스트 앞쪽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볼을 가볍게 방향만 틀었죠. 네, 최영 골키퍼 꼼짝없이 나가고 맙니다. 올 시즌 대전전 뭐 두 경기 다 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상호 선수인데요. 네. 자, 3대 0이 됐습니다. 후반전 24분 이상호의 골로 수원이 3대 0을 앞서갑니다. 박은호 선수가 지금 교체 투입돼서 앞쪽은 패스전을 네. 중간에 끌어내고 있는 수원. 지금 골을 잡았으면 업사이드 방식이 선언될 뻔했어요. 자, 뒷공간을 아, 박은호 선수가 들어갔네요. 네, 박은호 선수가 지금 들어왔어요. 네. 박은호 선수. 박은호 선수가 들어오고 이상엽 선수를 뺐습니다. 네, 지금 그 6골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 네. 이 선수가 지금 들어왔어요. 득점을 또 기대하는 그런 카드겠죠? 그렇습니다. 자, 대전으로서는 지금 3대 0 남아있는 시간이 20분. 산술적으로는 뭐 3골 이상도 기록 가능한 그런 시간대긴 합니다만 네. 경기 내용에서 지금 대전이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경기력 전반 후반 초반에는 잠깐 반짝하는 공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점을 당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 영균 선수의 왼발 오늘 면도칼처럼 예리합니다. 하태규 선수는 이제 계속 못살게 굴고 있죠. 자, 영균. 자, 지금 양팀 선수들 뭐 몸싸움이 심하니까 불러내서 구두로 주의를 두고 있어요. 하태균, 이용희 선수, 이용희 선수죠. 자, 왼발로 뛰어줬습니다. 헤딩! 네. 아, 지금 그 수원 선수끼리 좀 겹치는 느낌이 네. 있었어요. 자, 보장은 보장은 자, 우승재. 자, 우승재. 자, 볼을 가운데 놓고 좌우 드리블을 페인팅을 썼는데 이것이 먹히질 않았어요. 저게 먹히면 얼마나 네.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공격입니다. 자, 박은호 선수 앞쪽으로 패스 연결. 왼쪽에서 자, 박성호입니다. 다시 박은호에게. 자, 그대로 자, 경기 진행됩니다. 또 연결되죠. 지금 이제 유상철 감독이 박은호 선수 저런 장면. 네. 자, 골키퍼 최현이 처리합니다. 유상철 감독. 자, 지금 수원은 공격으로 전환될 때 많은 숫자를 내보내진 않고 있어요. 우승재 선수가 지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시간한다 그러죠. 네. 워낙 많이 뛰었어요. 후반 18분을 남겨놓고 있는데. 자, 지금 그 수원의 윤성열 감독. 아, 교체 카드를 이제 잘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명 선수 교체는 했습니다만. 자, 어우. 마실 걸 지금 얼굴에 그대로. 네. 이제 뿌려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선수들이 높은 습도에 아주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팀 뭐 다 같은 입장이에요.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승자 좌우 페인팅을 하죠. 아. 이게 틀렸더라면 이것이 너무 많이 저렇게 페인팅을 쓰면은 역효과가 나요. 지금 그 정강이끼리 부딪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리 약간 주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주변한 상태예요. 네.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는 저 지금 그 수원이 DM 카드를 네 꺼내 드렸네요. 아, 우승재 선수가 나오고 예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 국제적 시장에서 이 선수를 세워드렸죠. 네. 예고. 베르스원을 보내고 이제 예고 네. 선수를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선수의 현란한 또 드리블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예고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이제 오늘 같은 경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왼쪽 측면에 공격수로 지금 포진을 치고 있는 이소은 감독입니다. 네. 처음에 이적한 그 명분들 보면은 돌아와서 이제 첫 경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선수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과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인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나. 아, 물론 뭐 사전에 조사를 다 해서 스카우트를 했겠지만은 경기 뛰는 것과는 또 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베르손의 경우도 사실은 그 상당한 그 기대를 가지고 영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 출전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제 빠르게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 아웃이네요. 네. 끝이 아웃이네요. 네.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마르셀 선수가 얼마 전에 떠났잖아요. 스테브 선수가 그렇죠.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네. 이제 또 디에고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자리가 또 확보가 됐죠. 네. 브라질 출신의 이제 21살의 공격수입니다. 엘리트 코스는 네. 이제 밟은 선수인데요. 그렇죠. 양쪽에서 협공이 들어왔어요. 네. 수비장에서는 저렇게 협공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볼을 잡으니까 양쪽에서 지금 태클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브라질 20세 이하 대표 출신의 선수인데 일단 6개월 임대 영입이기 때문에 네. 6개월 동안에 디에고 선수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이 브라질 친구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거든요. 네. 자, 뒤쪽 자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오장훈 선수가 뒤를 깊게 쳐다보면서 그대로 네, 골 라인업. 골이 길었어요. 아, 어쨌든 대전 선수들의 정확한 패스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리 선수도 들어갈 채비라는데요. 네, 개인리. 기인니 선수가 지난 그 우즈베키스탄이죠. 월드컵 3차 예선이니까요. 네. 거기에 출전을 해서 또 득점을 했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창끝을 정비하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네. 개인니 선수가 들어가고 염준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네. 자, 공격적으로 좀 계속 투입을 하네요. 3대0이니까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을 교체를 하면서 결국 이 선수들에게 경기 경험을 얻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규 선수는 냉활하겠죠. 네. 주장원장 박희주 선수에게 넘겨주고 들어옵니다. 한 골을 도움겨주고. 네. 탱크 가운데 지금 뒷골에 관여한 염규 선수입니다. 네. 많은 박수를 받겠습니다. 자. 이 개인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주인 모습이 잠깐 보였죠? 네. 자, 뛰어준 볼 골키퍼 최현철이 합니다. 자, 이 최현 골키퍼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출전 경기 네. 최현성 선수가 오늘 빠지고 최현 선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본인으로 참 속상하겠습니다. 아, 태클 다리 높았어요. 지금 이용래 선수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힘을 하는 순간인데 다리가 높았어요. 뭐 정상적으로 볼을 들어가는 태클이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김태현 선수 볼을 태클하면서 갔죠. 네. 카드가 4명이 나오네요. 지금 2호 조홍규 한덕희 김태현 이 그 4명의 선수죠. 다리가 네. 높았어요. 네, 주심이 이제 그 태클을 넣는 상황에서. 볼을 향해서 이제 태클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발을 보고 들어갈 경우에 네. 골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 이용래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네. 표정입니다. 아, 오른쪽 발목 쪽인데요. 네. 후반 12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 어떤가요? 사실은 그 추운 날보다는 이제 이렇게 습도가 발 높았어요. 지금 완전히 그 발을 들고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몸은 깔려 있었습니다만은 발이 그 바닥을 스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고의적으로 볼보다 높은 발을 보고 들어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경우는 퇴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자, 이용래 선수 오른발을 지금 절로 거리고 있습니다.
네. 윤철 감독 빨리 와서 지금 사인을 받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장 선수를 지금 불러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불러들여서 지적을 해주는 거죠. 감독 일일이 큰 소리로 얘기해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벤치와 가까운 데 있는 선수를 불러서 얘기를 해서 전체 선수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자기 주에서 길게 디에고 선수를 봤습니다. 자, 수비가 헤딩. 자, 오른쪽에서 김성준. 아, 사실은 이제 이 선수가 그 대전의 득점 바로 뒤에 있는 선수인데 득점을 이제 만들어내는 선수가 바로 김성준 선수인데요. 오늘은 뭐 이렇다고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디에고 선수. 자, 적극적으로 달려가죠. 21살 179cm 75kg. 이상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고, 브라질 1부 리그 이제 파라냐, 또 카타르 리그에서도 이제 경험을 했고, 카타르 리그 MVP, 2010년에는 상파울로 주리그 또 MVP를 차지할 정도로 뭐 기량을 이제 인정받은 선수예요. 나이도 지금 아직도 어린 선수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느린 그림 나오는데. 아, 먼저 하태웅 선수가 팔꿈치로 밀었다는. 네. 아, 그런 판정이에요. 오장은 하태웅. 자, 등쪽으로 돌았습니다. 어드밴티지가 주어졌습니다. 게인디히. 자, 측면 디에고. 그렇죠. 자, 왼쪽으로 디에고 쪽으로. 잡았어요. 디에고. 자, 방향을 틀고 들고 디에고. 아, 길어요. 네. 네, 의욕적일 거예요. 욕심도 좀 생길 거고요. 그렇죠. 자, 박은호가 가운데로 방향을 틉니다. 힐패스 연결. 다시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준볼. 네, 박현복 선수가 들어와서 네. 지금 수비를 해주네요. 디에고. 자, 수원으로서는 후반전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 대우 선수 쪽으로 지금 막히네요. 네, 계속 패스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네. 김태현, 박상호의 키를 넘겼는데 자 이상호. 자 개인이 개인이 쪽으로 줬습니다. 개인이 히. 박은호. 자 대전의 공격. 박성호 쪽으로 슬패스 연결합니다만 박희주 선수에게 눈치를 채고 볼을 가르칩니다. 자 지금 오늘 그 전반전 때도 저런 장면이 있었는데 박희주 선수는 지금 패스! 네 위험했어요. 수비가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상태에서 뺏기면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죠. 박은호 선수 쓰러졌다 일어났고 지금도 박영민 선수 뒤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2호, 자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영희가 앞쪽으로 연결. 자, 자 좋은 찬스입니다. 대전 오른쪽에서 이영희 반대쪽으로 줬습니다. 네. 돌아나가죠. 네, 잡았어요. 박은호. 자 볼 것을 내고 있는 수원입니다. 성수락 선수 너무 좋아요. 자 측면의 성수락. 아 보고 나가요. 이상호 쪽으로 연결. 아 지금 사인이 맞질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대전 태클로 네. 저지하고 있는 오범석 선수입니다. 네 좋은 태클이에요. 오범석 선수. 네. 아 사실은 중앙 수비하기에는 조금 왜소한 게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중앙 수비수 지금은 180 단실이거든요. 네. 아, 그러나 이 진동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집수들한테 자 유상철 선수 선수가 선발하네요. 유상철 감독 이럴 때 관우장비가 옆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네. 자 길게 로빈 패스 연결. 이영래 지금은 색깔이 잘 안 보였나요? 김창훈 그대로 지금 드로잉 공격을 이어집니다. 파월이 아니고 드로잉을
후반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7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사실 대전의 지금까지 경기 스타일이나 어떤 공격 형태를 봐서는 뒤집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네. 네 골을 넣어야 뒤집는데 뒤집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자 디에고 선수 디에고 또 개인기를 한번 볼까요? 방향 틀고 들어간다. 조심히 그냥 놔두죠. 자, 볼을 뺏어내고 있는 수원 오범석. 오늘 오범석 선수가 뭐 수비 쪽에서는 아주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쪽을 연결. 자 이상호 자, 이상호 이상호. 네. 자 최은에게 연결하고 있는 대전. 안 되죠. 자 이거 이상호 선수의 반칙이 선언. 최은 선수가 지금 백패스가 나왔을 때는 최은 선수 바로 롱킥을 해야 돼요. 그걸 꺾어서 가져가다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수루 패스가 들어갔죠. 볼이 좀 길었습니다. 수비가 백패스를 했죠. 이거 어차피 킥을 해야 돼요. 네. 꺾어도 결국 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한 번에 처리하는 게지 골키퍼한테 유리합니다. 이상호 선수 반칙이 되면서 뭐 일단 슈팅은 주지 않았습니다만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대전 입장에서는요. 오범석의 헤딩. 김성준. 자 디에고. 지금 김용빈 선수 자 아주 깊은 태클을 했습니다. 대우 선수도 지금 뭐 K리그 데뷔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상대 수비를 혹독한 수비를 했는데요. 무릎으로 툭 쳐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클. 네 김용빈의 태클에 맞죠? 네 일단 볼을 먼저 건드렸네요. 네. 자 슛! 아 골 때 맞았네요. 자 지금 옵사이드 반칙 선언합니다. 기가 올라갔군요. 슈팅을 때리는 순간에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쉬운 표정의 이상호, 이상호 선수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슈팅에서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져 나왔잖아요. 이게 네. 온라인을 통과했는지 자, 여부를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왼발 슈팅을 때리는 순간인데 네 이거는 이제 괜찮은 거죠? 조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 부심이 잘 봤을 겁니다. 자 이상호 선수. 일단 뭐 지금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는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재차 슈팅하는 과정이었는데 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 주심들도 90분 동안 사실은 선수들은 뛰면서 볼에 집중을 합니다만. 네. 아, 주부심들이 이제 90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럼요. 이 선수는 뛰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네. 특히 부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이제 킥을 하는 순간에 봐야 되기 때문에. 보장은 박성호가 따라붙습니다. 뒤쪽을 연결합니다. 지금 이용래 선수가 수비수로 내려온 건가요? 네. 오범석 이용래인데요. 박지주가 지금 측면에 그렇죠. 빠져있고요. 자 오른쪽에서 홍순아 다운으로 쳤습니다. 좋은 패스 연결입니다. 자 이상호 반영 들고 때려. 아 또 안 때리네요. 자 오늘 또 뜸을 들이는데요. 자 왼쪽으로 좋습니다. 슈팅은 참 인색합니다. 최경식 선수님 쓰러지시겠어요. 얼른 슈팅을 안 때리는지 좀 경기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비수 출신인데 너무 슈팅이 또 연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각도가 자꾸 계속해서 열리는데도 슈팅을 때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수비수들이 뜸 들이면 수비수들도 왜 안 때리지 왜 안 때리지 하게 됩니다. 자 이상호 선수한테 물어보죠. 네. 자, 이 슈팅은 이제 골대를 막고 골라인을 통과를 안 했어요. 네. 네. 저때는 뜸을 안 들였습니다. 네. 이상호 선수. 그래도 이상호 선수 오늘 골이 없죠. 네. 네. 박희주, 염기훈, 그리고 하태균이니까요. 자, 개인리히. 자, 볼 가지고 들어갔는데 개인리히. 개인리히. 네. 아. 세 번째 이상호 선수가. 네. 네, 세 번째 골을 넣었군요. 네, 네. 하태균 선수의 패스 연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하도 뜸을 들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기록을 해놓고도 지금 네, 이상호 선수는 골을 안 넣은 것처럼 생각을 했군요. 자, 오른쪽에 박성호 선수입니다. 오장훈이 따라붙습니다.
자, 살짝 건드리면서 터치아웃. 오늘 첫 골은 박희주, 두 번째 골은 이제 염규, 세 번째 골은 하태균의 크로스 연결을 받아서 이제 이상우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가 남아 있어요. 추가 시간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의 아주 여름의 소나기 같이 시원한 공격을 보여줬던 수원 선수들이죠. 네. 자, 슛!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하도 안 되니까 지금 사실 박성호 선수죠. 무리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왼발 슈팅으로 감아왔습니다. 자, 유상철 감독 11 연승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했었는데, 자, 이제 뭐 초보 프로 초보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뭐 많은 경험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또 조심스럽잖아요. 네. 경기 경험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선수에 뛸 때와 또 프로에서 이 지도자로서의 감독으로서의 그 상황은 전혀 다르니까. 그럼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감독이 전술만 잘 짜도 훌륭한 감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종합적인 게 있어요. 네. 자,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다음 두 연결 어드밴티지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준다는 것이 볼 뺏어내고 있는 이용래. 이거는 못 뺏어낸 게 아니라 볼이 그렇죠. 자, 왔습니다. 자, 자 이용래 5대3입니다. 숫자 5대3. 자, 오른쪽으로 살겼습니다. 슛! 아, 역시 안 때리는군요. 아, 지금도 좀 뜸을 들였어요. 네, 뭐 때려도 되는 각도예요. 네. 아니면 미리 빨리 주던가. 아, 결단력 좀 그런 것이 좀 떨어지네요. 오늘 이상호 선수가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만, 자, 수비 패스 연결 오범석 오늘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네, 길목. 지금 박성호, 그것이 태클로 막히지 않았으면 박성호 달아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자, 디에고, 아, 오늘 디에고 선수는 뭐 볼 잡으면 네. 계속 넘어지는데요. 그렇죠. 다시 걷어내고 있는 수원. 디에고는 그 신고식을 신고식을 아주 툭툭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은 앞쪽으로 개인이기 예구가 왼쪽에서 자 어서 움직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틀고 있는 하태균. 하태균이 자 오른쪽으로 자 이상호 자 때리나 볼까요? 자 이상호 아 네.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크로스 연결. 자 뒤에 봅니다. 슛! 아! 슛! 이상호! 골! 이상호! 네 번째 골! 네 이상호의 수월의 네 번째 골. 4대0. 4대0이 됩니다. 자, 오늘 수원이 완승을 거두게 되네요. 이상호 선수 오늘 두 골을 기록합니다. 이상하게 슈팅을 안 때린다 했는데 네. 결국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올리네요. 뜸을 잘 들인 네. 밥은 맛이 좋고 고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호 선수 자, 뜸 들인 만큼 골도 지금 두 골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최현 선수 제가 때리라고 했을 때 때렸으면은 아마 해트트릭은 이상을 했을 겁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해트트릭 기록한다고 해도요. 네. 자, 이상호 선수 오늘 정말 멋진 골이었습니다. 네, 아주 그렇죠. 시원한 골. 자, 홍순학 선수가 오늘 했네요 또. 슈팅을 이거. 디에고가 쳐낸 것을 다시 이상호가 가면서 슈팅을 때렸어요. 홍순학 선수가 도움은 네. 아니네요. 그렇죠. 아, 뭐 이 골에 반을 했습니다만. 디에고가 도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자, 오른쪽에서 김성준. 자, 대전이 오늘 자, 찼습니다. 자, 박으로 헤딩! 네. 약합니다. 골킥 정면 들어갑니다. 자, 대전은 계속해서 수비를 하다가 모처럼 공격을 올라오면서 슈팅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네. 연결이 원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티브로드가 이제 수원 홈 경기 올 시즌 뭐 내내 중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주 시원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수원 하늘에 시원한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나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소나기 골이 있었습니다. 수원의 대전을 상대로 오늘 네 골을 기록하면서 전후반 내내 좀 답답한 표정이 윤석열 감독도 이제 네. 좀 노기가 좀 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에는 사실 공격 빈도수에 비해서는 한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후반에 세 골을 몰아넣으면서 아주 좋은 공격력,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면서 지난 19라운드 네 골을 실점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11 만에 감독 데뷔 승, 이제 대전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유상철 감독, 유비 네. 유상철이 오늘 빅보드에서는 쓴맛을 보고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패배를 맛을 보는 그런 네. 유상철 감독. 그렇습니다. 아, 유상철 감독 입장에서는 뭐 재정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뭐 지켜보시는 관중 여러분도 그렇고 텔레비전에서 아, 눈을 대지 못했던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집에 선풍기 틀어놓고 아, 시원한 경기를 기대했을 텐데 오늘 이제 수원의 시원한 경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더위 먹지 않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염기훈 선수도 좋은 네, 스태브 선수는 오늘 했었고. 아,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골고루 이 득점을 공격 라인에서 해주면서 결국 예, 슈팅력이 살아나고 전체적인 공격 라인의 득점력이 살아난다면은 어, 후반 어, 종반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그런 육각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대 0으로는 대승을 거두면서 네. 귀중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이제 아, 6위와 6위가 이제 6위인데요. 승점 차가 크지 않거든요. 1점 차이가 납니다. 네, 1점 차로 지금 네. 좁혔고요. 이제 그렇죠. 다음 라운드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시원한 경기. 이제 아. 수원 블루윙스의 파란색 유니폼만큼이나 시원했던 네, 경기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네요. 네, 어, 그렇네요. 정말 바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람 같은 그런 시원한 바람이. 경기 끝나니까 이 빅보드에 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네. 자, 입추가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뭐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 자, 아, 이 상승세를 시원하시겠어요. 지금 계속 보세요. 이어가야 되고, 자 물을 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물 뿌리는 것보다 골 렉골이 더 시원하죠. 네. 자 오늘 현대열방크 K리그 2011 시즌 20라운드 경기 수원과 대전의 라이벌 매치였는데요. 수원이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시청 여러분도 시원하셨죠? 네. 자, 그랬을 겁니다. 다음 홈 경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최경식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